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지금은 새벽 6시 반이에요.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이웃집 순할님 아시죠? 우리 오늘 거기 한번 보러 일찍부터 가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대구로 바로 스치키릿. 아, 자 여러분들 짜잔 수영입니다. 아, 네 오늘 아 또 이렇게 아침부터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와 진짜 태어났나요? 태어났습니다. 드디어. 진짜요? 진짜입니다. 2년 만에 드디어. 아 너무 축하드려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 네,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오 우와. 아 진짜요? 오 지금 이제 아이고 둘째 라떼요 안녕. 지금 좋은 일이 있어요. 출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을 빼서 입사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밥 먹는 시간대여가지고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보여드릴게요.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출산 어디서 했어요? 안에 여기 아 여기 아니세요? 여기가 아예 제가 아예 만들어놓은 거예요. 아 와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엄청 더워요. 지금 라디에이터랑 온풍기랑 지금 몇 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? 30도에서 32도 30에서 32도요? 아기 체온율 때문에. 아 근데 걱정되는 게 이거 이렇게 좀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요? 얘네들이 진짜 다행인 게 돌체라떼가 네. 워낙 사람에게 좀 친근하고 경계가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저희 앞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경계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아 진짜요? 다행이다. 아 그래도 저기 안에 아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. 원래 일반적으로는 얘도 건드리면 공격해야 돼요 사실. 아 맞죠. 근데 얘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와 진짜 되게 신뢰가 되게 오와 방금 나왔어. 방금 나왔어. 착한 거예요. 오 뭐야 근데 색깔이 하얀네. 태어나면은 털색이 하얗고 네. 이제 코나 손발 다 푹신해요. 어? 나중에 커가 나서 털색이 바뀌어요. 지나 났어요. 원래 진짜 잘 먹는데 잘 안 먹네. 라떼야 많이 먹어야지 젖도 많이 나오지. 계속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먹으면은 그대로 먹더라고요. 지금 하루에도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속 주기적으로 밥 주신다고. 아 라떼가 젖이 저는 괜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~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거의 뭐 라떼랑 돌체랑 아 라떼랑 저희랑 공동육아 하고 있어요. 돌체야 죽었어. 여러분 돌체는 이걸 갖고 와서 지금 놀겠다고 육아해야 되는데 라떼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면 돌체야 많이 먹어 괜찮아. 근데 너도 육아해야지. 이 친구가 둘째 낳은 친구고 아빠예요 지금. 아기 수달이 아빠. 지금 거의 한 20분째 우리 아기 수달 기다리고 있거든요. 왜냐면 강제로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까봐 얼굴도 익히고 그냥 조용하게 옆에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저기 안에서 꽁냥꽁냥 둘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맞다 아기 수달 성별이 어떻게 돼요? 여자예요. 공주님이에요. 지금 라떼한테 지금 연어 잘 먹였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이고 안 와봐요. 아 뭐야 수달이에요? 수달이에요? 너무 귀여워. 여기 숨겨진 공간이었네요. 와 여기 엄청 큰데요? 뒷공간도? 저번에 못 보셨죠? 네. 아이고 여러분 아기 수달입니다. 지금 크기는 요만한데 저는 만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보자면 저 엄마 찾나 보다. 이거 안 만져주면 울더라고요. 아 안 만져주면요? 이렇게 뭔가 품에 있으면 더 울는데. 아 너무 귀여워. 오 이빨이 어? 아 혀구나. 아 이 꼬리가 있는 거 보니까 수달이 맞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태어나면 갈 색깔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수달의 색깔인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처음에 아기 때는 하얀 털이 나는구나. 지금 태어난 지는 얼마큼 됐어요? 이제 8일째예요? 아이고 아 몸무게 재는 건가요? 네.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몇 그램이었어요? 60g에서 65g. 아 우와 139.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? 우리 달루나님께서 전직
전 아쿠아리스트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데 이게 이번에 그 수달 아기 이렇게 뭐죠? 보육이라 뭐죠? 인공 포육. 인공 포육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시죠? 그렇죠. 사실 네. 제가 수달 많이 담당해봤었는데 새끼를 본 건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. 아 진짜요? 아 근데 지금 되게 딱 보면은 전문가의 포스가 되게 능숙능란하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벌써 두 배 커진 거고 하니까 머리가 진짜 많이 컸어요. 머리가 채점이 됐는데 머리가 엄청 작았어요? 네 머리가 엄청 컸어요. 잘 먹어. 아 이렇게 하루에 그럼 거의 8번을? 6번. 아 4시간마다 먹이세요? 아 그렇구나. 처음에 3시간마다 먹이다가 이제 톱을 좀 늘렸어요. 아이고 잘 먹는다 꼴깍꼴깍.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달 아기 수달 눈뜬 아기 수달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친구들도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등이나 뱃삼 수담에서 트름도 해줘야 돼요? 원래는 이제 네. 그거 배변 유도하고 트름이랑 다 해주는데 네. 이제 다행히 약대가 젖은 지금 나오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는데 이제 배변 유도나 이런 거는 잘 해줘가지고 네. 저희가 좀 육아가 덜긴 했죠. 아 그래도 라떼가 그나마 좀 잘 네. 해주고 있구나. 공중 육아를 하고 있는 거죠. 100% 인공 포육이 아니라 지금처럼 라떼한테 약간 허락 받고 애기 데려와서 밥 먹이고 다시 들여보내고 약간 돌체라떼 돌아가면서 놀아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? 라떼가 이뻐해준 거 다 하고 제가 힘든 거 다 하는 거죠. 그래도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제발. 응이라고 했니? 방금? 아 응이라고 한 것 같아요. 그때 장난스럽게 배가 똥배가 아니길 막 이렇게 말했던 게 아기가 있었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딸은 임신 기간이 좀 짧은 편 아닌가요? 긴가요? 그냥 개고양이랑 비슷해요. 아 강아지 고양이가 25일에서 한 75일. 아 여기 엄마 젖 먹은 거 아니에요? 만져. 네 괜찮아요. 젖 먹었어요. 어거 뭐야? 아 여기 얼굴만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 같기도 한데. 아 네. 아 이제서야 또 말씀드리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아 대경축입니다. 우리 이웃집 수달님께서 새끼를 보고 싶어 하시긴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올 줄이야. 자는 건가? 조용하네. 아 아까 배고파서 칭얼거렸네. 아, 이게 특줄이에요? 네 여기에 아기 배부터 이따가 떨어진 건데 아... 그래도 신기해서 일단은 챙겨놨어. 아이고 기념문이네 기념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요번에 이제 태어난 새로운 가족인데 여자아이고 지금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수달입니다. 지금 밥 먹고 이제 좀 얌전해졌어요. 이제 라떼에게 다시 돌려보내줄 건데 엄마가 굉장히 잘 보살펴주고 한데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?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공동 육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지금 두 배 정도 커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자라길 기원합니다. 애기 안고 가는 거 뭐야? 지금 밥 먹고 지금 아기 수달 다시 데려다 놓으니까 라떼가 바로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보는 뭐하고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라떼가 진짜 아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. 계속 부둥켜 안고 계속 잘 데리고 다니는 모습.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기 수달이 처음에 태어난 거 있죠? 여기 CCTV 지금 찍혔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보면은 오! 나왔어. 그냥 쑥 하고 나와버렸네요. 나올 네네. 줄 모르셨던 거죠? 네 저는 몰랐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어서 이때 몰랐는데 달루나가 이때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자고 있었는데 네. 오셨네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자고 있는데 네. 엄청 수달이 우렁차게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네.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봤는데 애기가 나와 있었어요. 집 올라가지고 지금 수영한테 뛰어간 중이에요. 아 화장실에 계실 때 조정연이 애기 나왔어 애기 나왔어 하면서 끊고 왔다는 큰 것을 끊고 왔다는 그
여러분들 많이 많이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. 무슨 일이고.